예, 뭐 지금 선수들이 뭐 진짜 장기간 동안 합숙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고 그리고 많은 경기를 치르는 동안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로서 좀뭐 부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선수 본인도 너무나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코칭 스텝이나 지원 스태프분들이 선수들 그런 부상 예방 관련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관리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. 근육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소집 처음 했을 때 평가를 했어요. 이제 어떤 선수는 뭐 골반이 틀어진 선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수는 발목이 변형된 선수도 있고 전체적인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이 선수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보강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선수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죠.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. 선수들이 무조건 쥐가 나서 경기 중에 나오는 근육이 안 좋아서 경기 중에 나오는 또는 훈련을 열어야 하는 이런 불상사는 제로로 만드는 게 제가 목표였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고 지금 결과도 제가 계획했던 대로 너무나도 잘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가장 주안점을 뒀어요. 일단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계획이고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선수들 이제 근육이 피로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사지나 아이스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 지금까지 뭐 예선 전부터 소집 때부터 예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뭐 결승 때까지도 전혀 체력적인 문제나 근육적인 문제나 부상자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